수상한 상상, 수상한 실험. 크레이지한 도전들이 과학의 미래와 인류의 내일을 바꿉니다. 기대하세요. 수상한 미디어 크레이지 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놀랍고도 수상한 지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상함 속의 엉뚱함, 그리고 엉뚱함 속의 크레이지한 지식들이 난무하는 곳, 바로 우리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인기 과학 크리에이터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태과학자 1분 과학! 안녕하세요, 변태과학자 1분 과학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갈수록 귀여워지는 지식인 미나니! 네, 저는 일상에서 괴짜스러운 과학을 찾고 있는 괴짜 과학 유튜버 지식인 미란입니다. 한계를 모르는 실험 크리에이터 빗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험, 챌린지, 먹방 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고 있는 유튜버 빗썸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왜 변태 과학인지 본인이 우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본인을 변태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건강하게 성에 대한 지식을 과학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걸 되게 변태적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예. 예. 지금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영상을 가져온 크리에이터들에게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에 투표 집계를 마쳐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분을 우승자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가장 표가 적은 분은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세 분이 가져오신 비디오, 저희가 주제를 미리 좀 드려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스터리. 한여름밤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날려드릴 미스터리한 세계의 비디오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자, 미스터리를 주제로 1분 과학이 가져온 비디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 마술인데? 무대 위의 마술사나 영화 속 마법사는 불을 자주 사용한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긴다. 분명 손 위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떻게 저들은 손이 타지 않는 걸까?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고 단순한 속임수인 것일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라해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자, 여기 있는 부탄가스와 실험해보시는 거예요. 물, 이 세 개만으로 실험을 했어요. 커다란 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기 본인 손 위에 불을 붙일 건가요? 예, 손이 잠길 만큼의 물을 부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세제를 약 5분의 1 정도 넣을 거예요. 그래야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거품이 많이 나야 돼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게. 그 다음에 이 부탄가스에 가스를 넣던데, 자, 거품을 충분히 해서 불을 만들어 볼게요. 자, 도전! 그리고 불을 붙인다고? 어떻게, 왜? 오. 와, 근데 뜨거워요. 되게 뜨거워. 오. 충분히 적셔야 되나 봐요. 불이 근데 금방 꺼지네요. 거품을 더 많이 해야겠다. 할게요. 오, 기준! 여기 하나 더 이제 뜨겁지가 않아. 와, 엄청 컸어.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저렇게 알고 봐도 사실 막상 실험하려면은 겁나거든요. 머리는 알아도 이게 몸이 겁나는 거 어쩔 수 없어. 손에 묻힌 이 물에 있다. 물질은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금의 열 에너지만으로도 금방 온도가 오르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더라도 쉽게 온도가 오르내리지 않는 물질이 있다. 이러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어떠한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 셈이다. 물은 비열이 아주 큰 액체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이 공급되더라도 쉽게 열이 오르내리지 않는다. 손 위에서
프로필린 가스가 활활 타올라도 우리의 손은 물의 비열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도 마법사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과학을 믿어 의심치 마라. 우리 1분과 박수!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네.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물질이 있고 온도가 되게 천천히 증가하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프로필렌 가스 같은 경우는 불을 붙이자마자 바로 활활 타버리거든요. 아하. 근데 제가 손에 물을 먼저 붙였잖아요. 예. 그 물은 가열을 해도 온도가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프로필렌 가스가 손 위에서 활활 타도 물 때문에 물이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물이 손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그냥 불 붙이지 않아도 자연 발화가 된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미스테리한 현상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예. 자연 발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타 죽었다라는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네 가지.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뭐 주위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습도가 높아야 돼요. 습도.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 전도율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라이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라이터는 제 말이고. 애드립 할 땐 미리 좀 예고 좀. 예. 네 번째로는 표면이 넓어야 돼요. 넓어야 되나요? 네, 넓은 표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타기 위한 조건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그 자연 발화가 실제로 영국에서 많이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요. 네. 영국이 그런 거 보면은 비 많이 내리잖아요. 네. 습도가 네. 조건이 갖춰진 거네. 이게 습도가 높으면은 상식적으로는 되게 불이 잘 안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습도가 높으면은 더 이렇게 가속화돼 가지고 더 빨리 이제 열이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본 영상을 시연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 도전하실 분 계십니까? 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미나이 말고 하기 싫어하는 분. 나는 저 진짜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넘겨드린 거야. 나는 투자식이 있어. 나 실험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일단 도전하실 분 한번 자원해 봅시다. 비섭 좋습니다. 비섭님의 도전 이어집니다. 이게 손세성제랑 에탄올을 섞은 거거든요. 그럼 아까 그 가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가스와 같은 역할을 이 놈들이 하고 예. 그리고 이 물에다가 손을 담궜다가 이제 붙이면은 물이 또 손을 코팅을 해서 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가스가 아닌 이거인 이유는 뭐예요? 더 위험할까 봐 아니면은 더 세게 보이려고? 더 불의 크기를 줄여야 되니까 스튜디오 올라가지고 더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함. 오케이, 자 비서.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땀이 있어도 되나요? 땀이 있으면 더 좋을 거야 아마. 그렇지, 코팅이 더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아주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만약을 위해서 또 앰뷸런스까지 다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이 안 붙잖아. 붙었어. 지금 붙었어. 보이시죠? 가봐. 어때? 불에다 가야지. 아, 뜨거워. 괜찮아? 뜨거운데요? 아, 좀 뜨거워. 뭐야? 그렇게 말하는 아, 그럼 왜 지금 말해요? 한번 주세요. 이게 지금 많이 말랐는 것 같아요. 중간에. 아, 근데 잘 탄다. 아, 물을 많이 묻히네, 본인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초장 찍듯이. 초장 찍듯이. 중간을. 뜨거워. 이게 밝아서 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불이 붙었던 거죠. 손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분 과학의 비디오 현재 1위입니다. 와우. 현재 1위. 아이, 축하드려요. 자, 역시 또 같은 주제, 미스터리라는 주제로 우리 또 지식인 미나니의 영상을 볼 차례인데 어떤 내용이죠? 키워드를 또 한번 말해드리자면 예. 해산물과 정자입니다. 자, 과연 해산물과 정자 어떤 비디오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자, 여러분 혹시 여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뜨거운 더위? 아니면 시원한 바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등골 오싹해지는 공포영화 보는 것을 즐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공포영화보다 더 오싹해지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징어 정자가 사람의 입속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 생각만 해도 오싹하고 공포스러운 이 사진. 제가 직접 이 미스테리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에서, 아니 서울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자, 바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네요. 일단 오징어를 찾아야 되는데, 아, 저기 있네. 저기 그 살아있는 오징어. 이거 오징어 맞죠? 아, 겨우 찾았네. 아, 이거 근데 혹시 수컷 오징어로 주실 수 있나요? 네? 수컷 오징어. 수컷 오징어? 수컷. 구별 잘 안 되는데. 아, 구별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내장을 이제 따라서. 수컷이면은 네. 그 정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자가 있겠지. 네. 옆 부분을 해서 딱 따서 다리를 걸쳐. 정자죠? 아, 암놈이에요? 아. 여기 알이야. 아, 알이구나. 얘도. 안놈이에요? 오징어 알을 봤죠? 알은 안 봤는데 정자는 봤어요. 정자는 어떻게 봤어? 이거 혹시 일 몇 년 하셨어요? 30년. 30년? 그러면서 정자 찾는 사람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어제 이런 걸 갈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맞나 모르겠네. 어, 잠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이게 사진에서 봤던 거랑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데 그래도 정자로 추정되는 것들 구했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계산 안 했어. 아, 계산 안 했다고요? 계산 안 했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오징어 내장의 일부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자의 모습들이 잘 보였는데 여기 와서 다시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오징어를 직접 잘라서 보려고 더 준비해 왔습니다. 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이게 한 마리에 만 원입니다. 이거 뚜뚜뚜거리고 지금 부르르 떨고 있어요. 이게 직접 잘라보겠습니다. 오, 무섭다. 됐다. 오, 장기 안 잘렸다. 제가 이걸 처음 제가 잘라보거든요. 그런데 장기에 손상은 안 주고 아주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안 커진 것 같아요. 다른 걸 한 번 더 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컷이 아니고 암컷인 것 같아요. 이게 알인 것 같아요. 암컷 딱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자가 아닌 것 같고 약간은 살덩어리 같고 수컷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징어 정자 찾다가 오징어 해체 요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징어 사서 회는 제가 직접 집에서 해먹는 걸로. 야, 이거 없으면은 하나에 만 원인데 아마 제 돈으로 제 사비로 아마 사오라 할 것 같아요. 이 피디님들이. 어, 이번엔 좀 수월하게 잘리네요. 수컷이다. 이거 실처럼 이렇게 있잖아. 수컷인 것 같은데 이게 정자인 것 같아요. 그 팽이버섯 같은 것들 엄청나게 버섯이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쫙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잘라보니까 또 정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정자가 맞는지 제가 가지고 온 현미경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사진에서 봤던 그 정자가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보기에는 결들이 많아서 정자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지금 실처럼 보였던 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그 수컷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오징어를 해체했지만 결국 정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스테리로 남은 오징어 정자. 자, 여러분들도 오징어 회를 먹을 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징어 회를 먹다가 오징어 정자가 발견되면 꼭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오징어 정자가 입안에 있는 모습이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그럼 막 입안에서 막 부화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징어 수컷이 이제 산란기에 접어들면 암컷 오징어를 찾으러 갑니다. 또 만약에 딱 발견했다 하면은
그 오징어의 수많은 다리 중에 하나가 생식기가 돼요. 그러면서 암컷 오징어에게 가서 약간 총을 쏘듯이 쏩니다. 구애를 해요. 네. 원래는 정자가 그 암컷 오징어 몸속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수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사람이 먹었다, 이 정자를 그러면은 정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입안이 그 암컷 오징어인 줄 알고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입속을 헤집고 다니니까 사람이 먹으면 엄청 아프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걸 또 자기가 직접 못 빼내요. 왜냐면 깊숙이 막 파고 들어가고. 모양이 약간 좀 막 갈고리같이 생겼나 보죠? 앞쪽은 갈고리처럼 생겼으면서 약간은 화살촉같이 이렇게 생겼죠. 아무튼 아까 그 수컷을 찾긴 찾았는데 걔는 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건강한 정자 모양이 아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좀 덜 자란 것 같아요. 덜 자란다. 아니면 좀 노량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정자가 안 좋아요. 아, 네. 혹시 네. 이 수컷 오징어가 무정자증인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아무튼 우리 지식이 미나니님도 오늘 또 직접 시연을 준비했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오징어를 가지고 왔어요. 해부를 여기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잘만 하면 오징어 정자 제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갑니다. 오늘 아침에 갓잡은 따끈따끈한 놈이죠? 네. 한번 정자를 만날 수 있을지 떠나볼까요? 갑시다. 갑니다. 야, 물, 이거 먹물 팍 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내장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컷이냐 암컷이냐? 짜라란. 결과는 암컷이다. 아닌가? 암컷.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오, 뭐 있는데? 암컷 같은데요? 암컷이다. 근데 얘도 암컷이면 어떡해요? 그냥 실험 끝이야? 네, 이마를 날리는 거죠. 자, 먹물이 튈 수도 있으니까. 네. 잘하네. 내장 잘 가르네, 몸을. 자, 제발, 제발! 공개합니다. 이것도 암컷 같은데? 색깔이 좀 다르죠? 진짜, 진짜! 색깔이 다르죠? 오징어, 청기. 이야. 15마리 나셨으니까. 그러네. 뭔가 막 이렇게 막. 이게 정자. 얘네들이 정자인가? 아니요, 여기. 여기. 여기 막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막. 실처럼. 실처럼 막. 오징어 정자 발견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자님. 17만 원 만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귀한 오징어 정자. 자, 아무튼 우리 실험을 재밌게 해봤으니까 정자는 봤어, 됐어. 먹자. 정자 말고 먹자! 얘가 수컷이었죠? 한번 야! 대충 먹자. 이제 정자는 다 잊혀졌어요. 정자는 뭐 그냥 뭐 필요도 없던데. 내 몸에 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오징어 대찜이에요. 지금 오징어 대찜. 즉석 오징어 대찜. 아, 거짓말 좀! 따뜻하게 먹어요, 집안님. 다리 좀 잡아주시면. 약간... 네, 앞으로도 횟집에서 오징어 정자를 보셨다는 제보 저희는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빗섭의 수상한 비디오만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미스터리한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내 과학의 미스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빗섭의 비디오 만나보겠습니다.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액션. 난 덥지 않다. 시원하다. 얼음 속에 있다 나는. 명상하는 건가? 난 절대 덥지 않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덥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빗쌤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자기 최면으로 좀 이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적으로 선생님을 모셔서 최면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면 전문가? 뭔가 진짜 느낌 있어. 너의 손바닥과 엉덩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 와, 저 밖에서. 둘. 내쉴게요. 숨 깊게 들이쉬고요. 내쉬면서 그대로 감아주세요. 편안하게. 이번엔 고개도 어깨도 아주 편안하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 손을 와, 야외에서 체면한 건 처음 보는데? 저도. 확실히 껴주세요. 붙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단단해져요. 고개는 살짝 드셔도 괜찮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지고요. 심지어 엉덩이도 아까처럼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오, 완전히 무거워요. 네. 남자 PD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팔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단단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못 들어, 못 들어. 흘리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제 엉덩이 쪽이 좀 무거운 느낌은 그대로 있었어요. 저주받은 혁? 뭐야? 오! 왜 직접 안 돼? 저는 먹고 남은 거는 못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 바로 산 거예요. 이렇게 뭐 다른 거 담은 거 아니고요. 사과 주스 좀 드릴게요. 입을 살짝 이렇게 축여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다 드셔도 괜찮아요. 식초인 건 알고 먹는 거죠? 네, 표정 변화도 없고. 네, 피디님도 한 잔, 한 모금 드셔보시겠어요? 어떠셨어요, 피디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아. 고춧가루!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요, 저거. 그런데 호시, 제가 다시 한번 손가락을 튕길 때마다 혓바닥과 후각의 감각이 더 무뎌져요. 혓바닥이 아주 무뎌져요. 마치 혓바닥이 아니고 고무처럼. 한 숟가락 먹었어요? 그리고 제 말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약간 지금도 내가 지금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뜨겁고 막 맵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매울 텐데 저거 살짝 매운 맛이 있긴 한데 네. 제가 캡사이신 저번에 먹었을 때에 비해서 땀 흘리는데? 몸에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둘셋 하고 이마를 툭 건드리는 순간 모든 체면에서도 다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네. 조금만 먹을게요. 자 지금은 체면에서 깨어나신 상태입니다. 죽어 안 돼. 어우 물 여기 있어요. 아 이게 정상인데 아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단 말이에요. 아 피디님이 좀 많이 드셨어요. 3, 2, 1. 너! 와 오늘 좀 체험을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빠이 빠이. 아 미스터 박수. 예. 제가 예. 그 선생님께 예. 잠깐 배워왔는데 어떻게 한번 체면 한번 도전. 아 좋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좋습니다. 아 우리 비섭이 저를 체면에 걸게 해준다고 하네요. 가볼까요? 레드 썬. 세상에 온갖 좋은 기운을 들이마신다는 느낌으로. 걱정과 근심, 화 이런 거를 내뱉는다는 느낌으로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들이마시고 이마에 손을 갖다 대면은 그때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편안한 공간, 되게 푸른 숲 어디든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사과 주스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거는 되게 맛있고 상큼하고 달콤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 주스입니다. 아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 주스입니다. 자 들고 계시고 자 이거를 마시면 됩니다. 자 마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사과 주스입니다. 안 걸린다. 아 두 분도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난 안 되지? 근데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진짜 걸릴 뻔했다는 느낌을 받은 게 진짜요? 편안한 곳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정글 같은 데서 그 나무들보다 높이 침대를 만들어 놓고 구름 속에서 제가 잠을 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순간 뭐 쏟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냄새가 확 풍기는 거기서 깨진 거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그걸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 역할을 자기 암시. 네, 암시를 엄청나게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체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도 계속 임신하고 싶다, 임신하고 싶다 하다 보면 가짜 임신이 되는. 아, 상상 임신. 네. 혹시 뭐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자기 암시 있어요? 난 부자다. 난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난 돈이 많다. 난 돈이 많다. 화성에 갈 수 있다. 화성에 갈 수 있다. 일본 거라면 나는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 나는 와이프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 우리 와이프가 최고다. 이렇게 암시를 걸면 또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조회수 100만 나오라고 우리 암시를 한번 걸어봅시다. 조회수 100만 나와라, 100만 나와라. 우리 와이프가 사랑한다, 우리 와이프가 최고다. 100만 나와라.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 여러분들 자신이 마음에 든 크리에이터에게 투표를 하셨나요? 지금 제 손에는 태블릿 PC가 놓여져 있습니다. 중간 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동률입니다. 2등과 3등 동률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필 한번 하시죠. 제가 오징어 정자를 찾는다고 17만 원을 썼습니다. 꼴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몸에 불을 지졌거든요. 아 불을 질렀다. 털도 막 다 탔거든요. 근데 아까는 안 말했지만 예. 자 여러분들은 저를 1등으로 찍습니다. 먼저 1등 발표합니다. 1등 지식입니다니 예! 무려 절반의 시청자들이 지식인 미나니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벌칙 당첨 크리에이터를 발표합니다. 야 마지막까지 야 가려졌다 가려졌어. 아, 네. 오늘의 벌칙 당첨자는 비서. 다음 주에도 수상한 비디오와 함께 세상의 모든 과학을 알기 쉽게 풀어 헤쳐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 여기 소리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납니다. 탈모 미지마. 아 잠깐만. 자 며칠 전 제가 침대 풀케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먼지들을 볼 수 있었죠. 이게 우리 몸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그런데. 오. 아 짜. 아 나 지금 막 팔이 털이 섰어. 아 나 싫어. 고맙습니다. 예. 이건 사과 주스다. 아. 자 비서. 이건 사과 주스입니다. 캘리포니아산 사과다. 애플. 어우. 나 물 되게 잘 마신다. 아, 아. 이거 제 몸에 좋은 거예요?